이번 사고는 어떤 사고인지 한참 생각했네요. 처음에는 무슨 사고인지 몰랐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사고 내용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블박차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1, 2, 3차로를 직진하고 있는데요. 잘 가고 있는데, 오, 어떤 차가 때렸어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때렸습니다. 이차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잘 가고 있는데 뒤를 때렸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상대차 형상이에요. 상대차 형상이 우회전합니다. 우회전에 들어오면서 블박차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때렸습니다. 즉, 어떤 사고냐면요. 우회전에 들어오면서 택시 한대 지나갔죠? 아까 택시? 블박차기 오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4차로로 우회전했어야 되는데 3차로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 택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회전을 4차로로 가야 되는데 택시 지나가고 블박차 여기 뒤에 오고 있죠? 여기? 오는데 여기까지 그냥 3차로까지 가면서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택시 측 영상은 상대차 영상은 이제 4번이라 잘좀 깔끔하진 않은데요. 유차 잘못 있습니까? 이 차?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회전은 우측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물론 아까 두대 차가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왼쪽에서 가는 차는 3차로까지 들어갈 수도 있으면 그것도 3차로 온채 방해되지 않게 가야 되죠. 그리고 또 상대차는 오른쪽 차로에서 들어갔어요. 오른쪽에서 4차로 들어갈 수 있는데 4차로 들어갔는데 3차로 차쭉 직진하는데 그냥 쑥 들어가고 때렸습니다. 대각선 들어갔고. 그것도 지나가는 차의 뒤를. 블박차에 잘못 있나요? 저는 2차 잘못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분심에서는 90대 10 나왔답니다. 소송 가십시오. 소송에서도 분심에서 90대 10대 소송에서 90대 10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럴 때는 항소심까지 가십시오. 내가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데 내가 직진할 때 교차로에 내가 먼저 들어간 거죠. 내가 들어갈 때그 차가 보이지도 않았죠. 내가 들어갈 때그차 보이지도 않았는데 근데 갑자기 쫓아와서 옆구리를 때리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지금 앞에 택시랑 붙어 가고 있잖아요. 앞에 택시 따라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죠? 앞에 택시 따라서 3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좀더 가야 되나요? 네! 여기서 사고 나잖아요. 여기서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온 차가 팍 때렸어요. 할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지나가는데 쫓아와서 때리면은 어쩌란 말씀입니까? 이거는 신호도 없는 교차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회전할 때 이건 내가 직진 신호에 가는데 우회전한 차가 갑자기 대각선 들어온 거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대 0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